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김시은 팀장님께서 지난주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던 CS윈드 수익이 한 8%가량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났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추가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제가 CS윈드를 가져와서 가장 좋았던 점, 긍정적이라고 했었던 점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 계속 담합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모습 계속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보유도 괜찮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 종목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을 시작으로 뉴, 자이언트 스텝, SM,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한규성 대표의 종목은 레몽레인, 코오롱 글로벌, 하이드로 리튬, 율호, EN 코퍼레이션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한 종목씩 이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고요. 최근 급등하다가 이 거래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 어떠한 걸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소형 OLED 증착기 기업인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OLED 증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착기를 활용해서 패널을 만들고 있고 VR이나 XR 기기에 패널이 들어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 XR 관련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XR 기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내년에도 신제품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도 내년 상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연간 출하량 같은 경우로 봤을 때 XR 기기가 1,0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대중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7년까지 25%에서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메타 플랫폼즈에서 LG와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XR 기기와 뭐 관련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G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XR 기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나 맞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부분에서 MS 1위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XR 모멘텀을 갖고 내년에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레몽레인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서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레몽레인인데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똑같은 네.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6%대 상승이 나타났던 지점에서 또 소개를 네. 드렸는데 그 이후 주가는 한 40% 정도 약 수익률이 좀 더 높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단기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한 네. 1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대한 대응책들이 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렇죠. 추천을 드리려고 아, 네. 이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16부작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약 3분의 1인 6부작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시청률 또한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영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좀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입소문에서 거듭나면서 시청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이상한 변호사의 제작사인 A스토리가 약 단기간에 한 100%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나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경우에는 6부작까지 밖에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눌림목에서 좀 접근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눌림목 구간이니까 눌림목 구간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요즘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주목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을 텐데 관련 기업이네요. 뉴.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콘텐츠주가 순환매가 돌면서 여러 부분에서 좀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재벌집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흥행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영화 쪽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영화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입소문 타기 되면서 은근하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흥행은 아니지만 경쟁작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바타2가 12월 14일에 개봉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흥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순익 분기점 같은 경우에도 쉽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 판권이라든지 해외 판매 관련해서도 부가성 수익 동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도 대작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무빙이라는 드라마인데 일단 원작 자체가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빙 외에도 내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두세 편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7편까지 계획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화 올빼미의 은근한 흥행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5일선 기준으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 주들의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코오롱 글로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급등하고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은 제2의 한미 글로벌 이라는 좀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코오롱 글로벌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뭐 리튬 관련 쪽과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 쪽들이 상당히 좀 수급들이 다양하게 좀 들어오면서 급등에 대한 연출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글로벌은요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 종말 그다음에 폐수 종말 처리 관련 수처리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옴시티에 일단 진행하고 있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코리아 원팀이죠. 원팀에 대한 수주가 또 이제 높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많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에 이제 진행되는 구도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자, 옥사곤입니다. 옥사곤이라는 것은 이제 바닷가 위에 이제 8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 산업 도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 담수화, 즉 이제 바닷물을 다시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식수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용 산업수 이쪽으로에 대한 진행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의 대장주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뭐 차트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야 될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더블 모멘텀을 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영상 콘텐츠 엔터 좀 이쪽 미디어 관련 주들을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이쪽.
쪽은 계속 갈 거로 이제 전망하고 네.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그동안 뭐 콘텐츠 관련주들을 보게 됐을 때 그동안은 IP를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쪽으로 좀 네. 순환매가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콘텐츠 이제 영상이라든지 드라마에 들어간 기술에 기술을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관련해서 CG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 그리고 영상 VFX 쪽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아바타2가 12월 14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아바타1 같은 경우에 2009년에 개봉을 했을 때 엄청난 스케일의 그리고 자연스러운 CG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아바타2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흥행이 기대가 되는데 좀 흥행이 잘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CG라든지 시각 특수효과 기업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자이언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와 협력사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 특수효과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와도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실 때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메타 플랫폼즈와 비밀 회동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CES에서 최대 화두가 메타버스와 VR 기기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기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시각 효과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XR 기기에 대한 뭐 XR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그리고 아바타2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요, 시각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XR기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의 종목 하이드로 리튬. 리튬 관련주 조금 사그라들만 하면 다시금 너무 큰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리튬이라는 게 뭐 바다 위에 뭐 석유라던가 이제 네?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쪽만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급등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 주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쪽에서의 좀 대장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18배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 주었는데, 근데 일단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과연 광석에서 리튬을 채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염수에서 채취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하이드로 리튬은 코리아 SE라는 곳에서 사명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GP클럽과 그다음에 이제 리튬 플러스에서 이제 네. 추가적으로 우회 상장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곳은요. 이제 리튬, 그러니까 순도가 낮은 리튬을 순도가 높은 리튬으로 정제를 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 달 말에 금산에 이제 또 새로운 공장이 또 착공이 되게 되면서 연간 360만 톤의 리튬을 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제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달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학이라든지 순도가 낮은 리튬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이제 대기업들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초석을 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리튬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리튬, 순도가 99.9%를 맞출 수 있는 리튬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보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에 대해 집중을 받을 때 대장조로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SM인데요. 사실 요즘 엔터 4사 중에 SM과 JYP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SM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엔터주별로 좀 주가가 움직임도 있죠, 네. 상이하긴 한데 그중에서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네. 그리고 연말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종목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SM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죠. 이투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이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열티만 하더라도 약 200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추가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팬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3분기만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65%
45%, 그리고 200%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엔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행사 매출 같은 경우는 2배, 그리고 콘서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배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D라든지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할 예정입니다. 레드벨벳이라든지 슈퍼주니어, 그리고 NCT 드림이 컴백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레드벨벳은 어제 같은 경우 그 컴백을 했는데, 아무래도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9년차 아이돌인데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뚫게 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된다. 땡. 알겠습니다. 김신 팀장님의 SM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율호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천억 원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인데 네네. 어제도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네.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율호라는 기업이 좀 생소하실 수도 좀 있으실 것 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델 컴퓨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델 컴퓨터에 이제 카트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스토리지, 서버들, 서버 등을 이제 국내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에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또 삼성전자에 약 220억 규모의 공급에도 이제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된 부분은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예, 급등 이후에 좀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 유로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서부산업에 전환사채 이제 160억 관련해서 이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이제 지금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서부산업은 건축용 거푸집인 이제 알루미늄 폼, 네, 유류폼 등을 설계 제조해서 건설사에 이제 임대 판매하는 것으로 좀 보시게 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유류폼보다 약 5배 이상 재활용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요. 이제 조립에 대한 의존도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50% 이상 또 가볍다 보니까 또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한국 테크놀로지와 또 사우디에 대한 MOU 체결까지도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옴시티에 대한 초석을 조금 다질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제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진행한 부분들도 이제 회사들이 서부 산업에도 땡. 다시 왔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조금 다른 느낌의 종목인데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 섹터 쪽에 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 저는 친환경 에너지 섹터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컨센은 좀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매출이 1% 정도 상승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향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후에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 관련해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판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이라든지 단가가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을 보고 있고요. 평당가 상승으로 인한 호실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셀업체와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한 에너지 자립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 이슈 체크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EN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종목은 주가가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EN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회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탈바꿈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기존에 이제 브레인 컨텐츠라는 사명으로 좀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컨텐츠 사업 등을 좀 영위하는 업체였으나 최근에 이제 환경 기술 분야로 사업에 대한 이제 확장 모멘텀을 이제 부각하면서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좀 거듭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N 코퍼레이션의 이제 행보를 보시게 되시면요. 이제 한성크린텍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IPO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신한증권사 쪽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한 2천억 원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EN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EN 코퍼레이션이 대양 엠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을 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 쪽으로 이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처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산업용 수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순수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작은 먼지나 이제 세균 쪽에도 이제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0% 이제 일본 기업에 이제 의존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이제 국내 쪽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예, 올해 매출이 2,88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N 코퍼레이션까지 총 10가지 종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0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김시현 팀장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전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텍 같은 함께 이제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조금 상승세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주가가 급등을 한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5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 이 라인 추가적으로 뚫게 됐을 때 2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초입 라인 부분인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좀 전에 소개해드린 코오롱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네옴시티의 대장주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좀 적절하게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뚫 수 있는 33,000원 구간 정도로 좀 짧게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난하게 좀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가는 이 전에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난 2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익 시스템, 코오롱 글로벌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